지목을 위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모시고 이 시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는 한 주입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 가운데 빌립보서를 묵상하였고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을 오늘 전하겠다라는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교회 절기를 살펴보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되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갈등을 했습니다. 아, 어린이 주일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아니면 마음의 계획대로 허락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렇게 잠시 갈등하던 사이에 다시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서신 빌립보를 향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록하는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어린이가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라는 것이 이렇게 일치되어지는 속에서 주일 어린이 주일 설교로도 무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를 다른 입으로, 이름으로, 혹은 별명으로 명칭되어진 게 있는데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서 18회나 강조되어지면서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과 대적자들의 끝없는 참소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운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어려운 환난, 어려운 고난이 외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 굳이 기뻐하라고 권면하지는 않겠지요. 그만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물밀듯이 외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찾아와서 그들이 이 기뻐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었어. 그들이 이 기쁨의 표현인 웃음의 삶을 잃어버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이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이 점점 감소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광경을 뛰어넘어 위기를 뛰어넘어 고난을 뛰어넘어 이 고통을 뛰어넘어 육체적인 이 아픔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그 기쁨의 포인트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린이들은 하루에 기쁨의 표현인 웃음을 몇번 지을까요?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갓난아이는 400번 이상, 어린이는 200회 이상, 어른들은 평균 8회나 9회의 웃음을 띠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루에도 한 번도 웃지 않는다는 사례가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고양이도 미소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몇 번을 웃고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갓난아이 시절 때는 400회 이상의 웃음을 머금고 살다가 왜 점점 어른이 돼갈수록 이 웃음을 잃어가는 것일까? 세상을 살다 보니 내게 닥쳐오는 위기, 고난, 억울함, 답답함, 근심, 걱정, 염려 등 세상 조건은 우리가 기뻐하며 웃으며 살기, 행복하게 살기에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자들의 보편적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빌립보서를 주의할 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경건한 자들에게 경건한 자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고 사방에서 다가온 위험에 직면에 있어서 고통 혹은 조바심 때문에 성도로서의 길을 잃고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잃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적대 세력의 공격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끝없는 그들의 참수에 의하여 로마 감옥에 차디찬 캄캄한 그 지역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그 세상적인 기쁨의 조건이 뛰어넘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었지. 심지어 그 기쁨이 자신이 사역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까지도 있기를 갈망하면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라는 권면에 이은 것입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자기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뛰어넘어 자기의 주어진 환경의 조건이 어떠한지를 뛰어넘어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명에 불타올라고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저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상급이 뒤따른다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이 믿음의 정체성을 인하여 외부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뺏기지 않는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기쁨의 샘,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누구도 나를 정지할 수 없다.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짐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한 자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은 이 거룩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이 기뻐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고 넘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에 기록된 자의 삶은 주께서 가까워 오심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관용에 대한 단어를 각종 주석들을 참고해보면 각기 다르게 주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관용을 헬라 원문에 보면 토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계속 유지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즉 도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권면은 바로 이 관용은 영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저들에게, 고통을 주는 저들에게 겸손해서 오만한 행동을 금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핍박이 너희에게 왔고 환란이 찾아와 너희를 괴롭힐 때에 너희들의 그 심령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평온을 잃지 말고, 그 평안함을 빼앗기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손해를 볼지라도 불편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스스로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악한 자들의 분노가 우리의 오남 때문에 더 불이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는 이리 가운데 부르짖어야 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인내할 준비를 갖추고 어떠한 손해에도 어떠한 불편함에도 악한 자들의 힘에 상응하는 어떤 힘으로 그들과 그들을 억눌러서 그들이 이를 태연스럽게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 왜 그리 해야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뻔뻔스러움을 정복할 것이고, 주님의 선하신 공의의 심판이 그들의 원한을 이겨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는 하나님의 통치에, 이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이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직접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이런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려는 그 공격을 직접 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맡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의로우시는 하나님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네요. 왜 갓난 아이의 삶은 400회 이상의 웃음을 짓고 살까요? 왜 그들은 웃고 살까요? 어릴수록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기쁨을 잃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적으로 찾아온 위기나 환란 속의 근심입니다. 그것이 가정에 찾아온 위기나 환란 속의 염려입니다. 그것이 개인에 찾아온 위기나 환란 속에 찾아오는 걱정이든 그것은 성도의 몫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예.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 내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들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괴롭고 답답하고 낙심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심령에 지원군처럼 찾아오셔서 온전한 평안과 안전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근거 없이 걱정하고 지나치게 근심하는 병에 시달릴 때 주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평강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맥스웰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몸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라고 기도의 사람 맥스웰 여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유사한 말씀들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366회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삶에 평강을 빼앗아가는 요소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다가갈 텐데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나를 짓눌릴 때 상황의 초점을 거기에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그런데 여기서의 이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쳐버려 죽겠어. 어휴, 죽겠어. 그러면 이 말처럼 절망이 모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고백은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노력을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기 쉽지만, 어려울 때는 누구나 감사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삶의 전장 속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 내 조건을 뛰어넘었어요. 그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더불어 여기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도할진내, 간구할진내 하나님이 그리해 주실 것을, 아니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것을,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럴 때에 어떤 복이 찾아오느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나갈 때에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주님이 응답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위기를 동반하고, 아픔을 동반하고, 고통을 동반하고, 억울함을 동반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써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종교 앞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나가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빼앗기지 않냐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평강이 무너지는 것은 여기 7절의 하반절처럼 너희 마음, 너희 생각,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지 못할 때 평강은 무너지니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이 고난으로부터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 앞에 건져주실 것을 믿고 더 나은 미래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평강을 누림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항상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믿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그분의 심판과 공의를 신뢰하심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한다. 이런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